1번 다음 중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은 1번 검은색 컴퓨터 사인펜, 2번 흰색 수정 테이프, 3번 배구 사인볼. 3번이요. 다음 중 시험 당일 본인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것은 1. 수험표, 2. V리그 시즌권, 3. 주민등록증. 정답은 2번 V리그 시즌권. 그거는 가지고 경기를 보러 오세요. 모든 수험생은 시험 당일 몇 시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할까? 1번 8시 10분, 2번 오후 2시, 3번 오후 7시. 1번 아닐까요? 1번. 2번 왜 하는 것 같은데? 오후니까. 그리고 다음 중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1번 답안지는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에만 사인펜으로만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번 흰색 수정 테이프를 이용하여 답안지 단란 수정이 가능하다. 3번 답안지에는 코버TV 사랑해요 등의 형태 표시 정도는 해도 무관하다. 정답은 3번인데요. 코버TV 사랑해요 아니라 현중형 사랑해요 3번. 문제 5번. 다음 중 답안 작성 시 작성 요령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답 1번. 서명란에는 수험생의 퍼스트네임과 라스트네임을 한글로 정확하게 점자로 기입하여야 한다. 답 2번. 실적 확인란에는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제시된 문구를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 답 3번. 2교시 수학 영역의 응답형 답안 표기는 십진법에 의하여 반드시 자리에 맞춰 표기하여야 한다. 정답은 1번. 서명란에는 수험생의 퍼스트네임과 라스트네임을 한글로 점자로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한다가 작성 요령이 아닌 것이에요. 1번 다음 중 수능 금지곡이 아닌 것은 1번 샤이니 닉닉으로 2번 그룹을 모르겠네? SS501 맨 3번 맞아요? 정지석 너를 보내고 지석이가 들었나? 몰랐어요? 원산 언저리 바다 너를 남기고 지석이 음식인 것 같은데? 아닌 거 3번 정지석. 다음 중 수능 당일 아침 식사 메뉴로 적당한 것은? 1번 마카롱, 2번 고창전골, 3번 빅맥 세트, 4번 복합탄수화물 식품의 견과류, 두유 등을 함께 블렌더에 갈아 만든 스무디나 죽. 2번 곱창전골. 내가 곱창 좋아해. 곱창전골. 왜냐면은 빅맥 세트나 마카롱이나 견과류 두유 이거는 칼로리가 높아서. 수능이라고 긴장 많이 하지 마시고 열심히 잘 하고 오세요. 파이팅. 꼭 이제 수험표 잊지 마시고 8시 10분까지 늦지 않게. 수험생 여러분 수능시험 잘 보길 바랄게요. 힘내세요. 파이팅. 수험생 여러분들 파이팅. 네, 시험 잘 보세요. 힘내십시오. 파이팅. 경기장에서 봐요. 수능 끝나면 꼭 와야 돼요.